안녕하세요. 아주경제국제부 곽예지 기자입니다. 4월 18일 인민일보 해외판을 통해 전하는 오늘의 중국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중국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발언이 신문 1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9차 당대회 후시 주석이 신설한 중국 국내 치안과 안전보장을 총괄하는 권력기관입니다. 수뇌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리커창 총리, 리잔수 상무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주석이 참석해 공산당은 국가 안전을 위해 강력한 통솔력과 리더십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국가안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국가안전위원회가 권위를 갖춘 확실한 안보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도 올해 1분기 중국 경제가 예상을 웃돈 성장률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해당 소식을 신문 1면과 3면에 실어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국내 총 생산 GDP가 19조 8,783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6.8%에 부합하고 로이터가 취합한 전망치 6.7%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3분기부터 세개 분기 연속으로 6.8%의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하며 11개 분기 연속으로 6.7%에서 6.9% 구간의 중고속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7.5%에 달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차 농림어업은 3.2%, 2차 제조업은 6.3%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신문은 이를 안정, 새로움, 좋음, 우수함 등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2019년 피파 프랑스 여자 월드컵 예선전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일본과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요. 아쉽게도 1대3으로 패배를 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여자 축구는 앞서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2018 아시아 축구 연맹 여자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필리핀의 3대 0으로 이기며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출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대표팀을 이끄는 아이슬란드 출신의 시기 에이 율프송 감독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볼을 잘 지키면서 상대에겐 적은 기회를 내줬다고 자평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월드컵 출전권을 따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문은 오늘 마지막 경기는 비록 졌지만 이번에 아시안컵 경기를 통해 여자 축구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 있을 월드컵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중국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